오늘은 15년간 사용한 버리기 직전의 가스레인지를 리폼해 보려고 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새로 사려고 고르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기존에 쓰던 가스레인지를 리폼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다이소에서 사온 은색 라카입니다. 열에 강한 내열 라카도 있다고 하니 내열 라카를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꼭 작업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리폼할 가스레인지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가스는 제거해 주시고요. 상판은 열이 직접 닿는 부분이라 안전을 위해서 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사용해서 녹이 나고 벗겨진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버려야 될 지경이죠? 우선 새로 구매하기 전에 임시로 사용할 거라서 겉면만 리폼을 하겠습니다. 바닥면은 칠하지 않을 거고요. 양옆과 위쪽에 뚜껑 부분만 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을 하기 전에 버너에 붙어 있는 스티커들을 모두 제거해 주세요. 제거하는 방법은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뜨거운 열을 가하면 스티커가 금방 떨어집니다. 외부에 묻어 있는 먼지나 기름때를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모두 닦았으면 화구 부분에 낙하가 묻지 않도록 신문을 크기에 맞게 접어서 넣어줍니다. 라카를 칠하기 전에 비닐 장갑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라카를 충분히 흔든 후에 바닥에 깔아놓은 신문지 위에 연습으로 뿌려봅니다. 그래서 라카의 점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처음에 뿌렸을 때 가까이에서 뿌려서 그런지 오일이 많이 나와서 뭉침 현상이 있었습니다. 뿌리다 보니 이렇게 뭉쳤다고 해서 계속 그 위에 뿌리게 되면 얼룩이 생겨서 더욱 뭉침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뭉친 부분을 걸레로 닦아주었습니다. 마르기 전에는 잘 닦이니까 다시 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사를 멀리서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분사하면 얇게 칠해지는데, 이렇게 얇게 칠하고, 말리고, 다시 또 칠하고, 말리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라카 칠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쪽으로 흘러내림이 있어서 살짝 닦아주었습니다.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 후에 라카를 다시 뿌려주기를 반복합니다.
저는 한 30분에 한 번씩 5회 정도 낙하를 칠하였습니다. 작업을 하려면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여유로운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칠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바닥에다 연습으로 칠해본 후에 칠하도록 합니다. 이제 5회 정도 칠했더니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칠해졌는지 한번 볼까요? 신문지를 꺼내서 보겠습니다. 상판을 덮어주었는데 칠을 하지 않아서 좀 더러워 보이긴 합니다. 냄비를 올리면 검은 상판이 잘 보이지 않을 테니까 안전과 기능적인 면을 우선시하여 라카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폼이 완성된 버너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보았습니다. 후라이팬을 올려보니 검은색 상판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초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이제 리폼한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고구마 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구마를 얇게 썰어주세요. 썰어 놓은 고구마를 뚜껑이 있는 통에 담습니다. 밀가루를 한 스푼 반 정도 넣습니다. 밀폐 용기를 꼭 닫아주세요. 이제 고구마에 밀가루가 잘 붙도록 흔들어 줍니다. 고구마에 밀가루가 잘 묻었습니다. 이제 고구마 튀김 반죽을 만들겠습니다. 튀김가루 3스푼에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물을 조금 넣어서 섞어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밀가루의 덩어리가 잘 풀어지도록 섞어줍니다. 반죽이 묽은지 된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되다면 물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반죽이 묽다면 밀가루를 조금 더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스레인지 위에 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넉넉히 둘러줍니다. 고구마를 납작하게 썰어서 튀기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적당히 둘러주세요. 고구마를 만들어 놓은 반죽에 묻혀서 튀깁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튀겨졌습니다. 바삭한 고구마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가스레인지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조리를 했습니다. 겉면을 만져보니 약간 뜨겁네요. 표면이 뜨겁긴 하지만 만질 수 있는 정도의 뜨거움이고, 그리고 락카칠한 부분이 벗겨지거나 흘러내린 흔적은 없습니다. 좀더긴 시간을 요리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라카로 리포만 가스레인지 당분간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구마 튀김을 먹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굿럭 하세요.